스페셜 오늘은요. 김현미 김수민의 시선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지요. 이제 모병제로 가야 하나 하는 설왕설래가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김수민은 모병제 반대,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현미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왜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될까? 김프로는 판사 세계에서 점증되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합니다. 김현미 북섹션 오늘은요? 역사상 최악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 그를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란 책을 쓴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영민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영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018년 7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 하더니 마침내 유시민 작가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다는 입장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지 변신 따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민주공화국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기막힙니다. 박근혜가 탄핵에서 벗어나면 촛불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으니 그들의 교본은 5.18 광주의 다름 아닙니다. 더 기막힌 부분은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을 겨냥한 포문을 자국민에게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넋을 잃게 만듭니다. 이걸 과연 박근혜는 몰랐을까요? 당시 모든 권력은 법을 뭉개고 개걸스럽게 충성의 뜻을 표한 바,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선 박근혜에게 잘 보이려는 구조적, 조직적 문화입니다. 당연히 박근혜는 알았을 것이고 그 역시 내란 음모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박근혜로부터 지배받았고 끝내 2년 전 총선 당시 공천권을 헌납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천인공노할 나쁜 정권의 숙외,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녀에 대한 사면 복권 따위는 요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내 친박들을 모두 출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덕에 공천받은 자들을 모두 도려내는 것입니다. 비정하다, 잔인하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국민을 학살할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한통 속이던 이들. 이들과 어찌 민주공당에서 한솥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민주공화정,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하지 않은 당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말대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조한 사람이 누군지, 통제권자는 누군지 밝혀내야 합니다. 한편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책임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문건 작성한 분이 현직 기무사 참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현재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과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등 민간 사찰을 주도했던 당시 기무사 TF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테스크포스팀에 또 들어있다? 네, 사실은 이분은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에요. 긴급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무관리관도 이 지금 이수령과 계엄령 그 문건 작성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군 법무개통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유선 전화로 전화가 올 텐데 꼭 받아주시고 어제 들었던 라디오 방송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두 개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그리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두 방송 듣고 계시겠죠? 팟캐스트에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김용민 하면 막말인 사람이여 배제하려는 사람들에 맞서 저와 함께 방송하겠다는 제작진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그리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치 공작은 물론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탱크로 총으로 학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를 촛불 당시부터 경고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 법원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은 익명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나도 당했다는 미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삼구 회장에게 손등 뽀뽀와 허그를 당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승무원들을 찾는 날 화장실이나 휴식공간에 숨어 있으면 찾아냅니다. 뒤쪽에 숨으면 딸랑이, 즉 관리자들이 이름 적어갑니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직원 300여 명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끝내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는데요. 대상 품목은 항공기 엔진, 일부 승용차 항공기 우주선 등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 육성 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규현 전 차장을 세월호 관계자 중 가장 많은 혐의를 보유한 세월호 7시간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시사평론계의 미스코리아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그래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이 검색어에 뜰 날은 언제쯤 올까요? 그냥 안 떴으면 좋겠어요. 아, 조용조용하게 활동하면서 출연료나 따박따박 챙기는 게 아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네, 이렇게 동명이인으로 덮이게 되면 저의 지난 행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때도 김수민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었거든요. 예예. 그때 이어서 이번에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번에 그 미스코리아 대신 저하고 이름 같으신 분이 예,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특기의 성대모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성대모사 시장을 또 잠식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아이고. 예. 이런 좀 불안감이 한편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여성이시니까 나와 바리가 안 겹치지 않을까.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스코리아 김수민 씨가 설마 뭐 김종필 성대모사, 뭐 이완영 성대모사, 뭐 성대모사는 떠나서 그 정치인들을 아실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뭐 모른다 무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과 멀어진 정치인들이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아내 하나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성대모사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잘못하면 퇴출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네,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뜨기도 전에 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말씀하신 김에 제가 또 한마디 하자면은 저하고 동명이인인 변호사, 만평가, 교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빚지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연합뉴스에 김용민 기자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대구에. 아, 네네. 그래서 예, 하여간 제가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양심적이신 분이 왜 저에게는 항상 마음의 빚 없이 마음껏 막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만만하니까. 아. 네. 자, 오늘의 이슈 뭘 짚어볼까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대체복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김에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군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무기를 어떻게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병영 생활을 하는 국민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예. 일단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불만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고, 모르겠어요. 뭐 개헌을 할 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개헌 그 헌법조항에 넣으면 모를까. 예,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 이런 일 터질 때 또 의외로 느끼는 것은 보수 세력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형제도 비슷한데, 김대중 정부 때 사형제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행을 다시 하는 그런 일은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또 사실은 뭐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난민법 이런 것도 박근혜 정부 때 제정이 됐던 것이고. 저는 사형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행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 나라의 보수들은 적어도 파시스트들은 아니다 라는 점에 안도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파시즘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서. 예, 굉장히 강력한 성격과 실력과 이념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파시즘을 할 수는 없을 테고. 게다가 또 홍준표도
그다지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야 뭐 개인적인 소신이 항상 궁금한 사람이고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항상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 그리고 그 포지션도 자신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국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싶은 정치적 포지션을 찍고 거기에 맞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동성애에 관한 발언 또 여기저기 뒤져보면은 전혀 다른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그래요? 있을 거고요. 하여튼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보수가 혁신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북미 관계를 개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자유한국당 시대에 급진적인 좌파적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진 않겠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 좌파적인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일도 있어 보이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관해서 물론 뻘소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구미의 백승주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면 군대 가면 양심이 없는 거냐라고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 한 20년 전 시작할 때 나왔던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국방위원회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대체복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뭐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뭐 자신들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연기를 하거나 뭐 하여튼 이것저것 신념들이 막 바뀌거나 하는데 어쨌든 국제사회의 기류라는 건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관건은 뭐 대체복무를 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출퇴근할 거냐 아니면 합숙할 거냐 또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정도에서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에 다름없는 그런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네티즌도 또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그리고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병영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혁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같이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군 생활의 한 두 배 정도를 대체복무를 시키는 건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떤 분은 한 네 배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항상 그 군 복무 기간이 길고 또 힘들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수록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군대를 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처지를 개선하는 그 작업이랑 연동이 되어야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군대에 대해서 혐오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니 굳이 총을 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이런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군을 혐오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 고생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혐오하는 게 가만히 있는 듯 혐오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또 가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공포라든가 불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혐오라고만 없애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 생활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좀 논의를 풀어나가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중대한 논쟁적 이슈를 던지자면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모병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그리고 가는 사람은 직업이 돼서 그걸로 이제 월급도 좀 두둑히 받고 또 모병제를 함으로써 더 직업적으로 뛰어난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의 군대상이 아니냐. 무기도 더 현대화시키고 더 이상 쪽수에 기대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모병제는 일단 반대한다는 의사를 좀 밝히고 싶습니다. 모병제 문제는 사실 좌우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라고 해서 모병제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없고
뭐 남경필 전 경기지사 같은 보수 우파도 모병제를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녹색당 몸담고 있을 때 창당 발기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는 이런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명기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모병제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이거는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론을 한 적도 있었고 일단은 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적도 있었는데 저는 모병제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군대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합법이긴 하지만 합법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굳은 일입니다. 사람을 유사시에는 죽이게 되고 그 전에는 뭐 죽이는 연습을 하는 그런 굉장히 고된 일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은 비인간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군대를 없앨 수가 없고 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서 맞는 것이 아. 민주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예, 것입니다. 예, 예. 오히려 이런 일들을 직업군인 극히 일부의 국민들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떤 군이라든가 이 국가의 폭력, 이 폭력이라는 게 합법적이고 또 사적인 폭력을 막기 위한 그런 필요하게 성격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관심들을 징병제만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 민주사회의 군대라는 것은 결국 문민통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런 문민통제에 비추어 봤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되도록이면 군이라는 업무를 나눠서 맡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보는 아. 것이죠. 예전에 뭐 귀족이 있고 신분제 사회일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2등 국민이거나 아니면 비국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군대에 갈 기회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국민 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와 민주 이런 것들의 출발이었던 셈이고 저는 이제 모병제야말로 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해서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는 일을 전담시키는 이런 체제다. 어떻게 보면 군의 민영화에 해당한다. 사유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험의 외주화. 그렇죠. 위험의 외주화 성격이 극도로 구현된 것이고 저의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게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병제 폐지는 나의 가장 최고의 정책적 성과이다. 네, 밀턴 프리드만은 징병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모병제론자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유인하는 군이라는 세계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파생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만 그 돈을 통해서 군인이란 직업에 어느 정도 매력과 관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군대는 가난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꽤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군 복무의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맞다면 아. 그러면 여성은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들을 뭐 틈 나는 대로 생각해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의 명확한 결론은 여성이라고 해서 군 징집의 대상에서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던 여성 징병 문제를 갖고 가져갔던 사람이 있는데 얼핏 그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한남 아냐? 그때는 한남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요즘 말로는 꼴마초 아냐? 뭐 이렇게 의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의 설명도 이런 것이었어요. 결코 여성이 뭐 배려를 받아서 군대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2등 국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페미니스트 중에서 여성 징병을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논쟁적인 부분인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는 많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게 그동안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 남자에게 가산점 줘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막상 여성을 징병하겠다고 하면 좋아할까라고 하는 의문도 없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별화된 자기의 지점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막상 그것이 현실로 도래한다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당장에 빨리 여성들 군대로 불러들여야 되라고 급박하게 외칠 생각은 전혀 없고 실무적이거나 현실적인 것도 많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원리적으로 여성이라고 특별히 군에서 배제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신체적 능력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신체적 능력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거친 뒤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여성들 중에서도 직업적인 군사훈련을 잘 버텨서 직업군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제 뭐 평균적으로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업무라든가 훈련의 강도를 좀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고 해서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좀 딸려서 뭐 인구 절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유럽에서도 여성 징병을 다시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 모병제로 갔다가 뭐 징병제로 다시 가는 국가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민주적인 제도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이며 그리고 징병제를 오히려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더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에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면서 두 가지 단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이 갈 수 있는, 가도 되는 그런 군대라면 지금 군대보다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군대가 어떻게 보면 저는 현대사회에 징병제 군대답지 못한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군대, 모든 국민이 군이라는 극한 직업을 나누어서 맡기 위해서 가는 군대라면 그 군대는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군인과 다름없는 그런 계율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구타가혹 행위와 같은 반인권 행위는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우연히 어떤 분하고 여성 징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참고로 좀 페미니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가치에 좀 열려있는 그런 분이었고 또 여성분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 복무 1년 정도면 나도 그냥 군대 갔다 오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괜히 뭐 군 가산점 이런 논란을 계속 벌일 바에야 결국에는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한테 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나쁘거나 혹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복무 기간 또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한 게 많아요. 이 병영 생활에도 오히려 징병제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서로 간의 부담을 나눠서 나라를 지키고 그다음에 무사히 잘 돌아와서 군대에 있을 때 민간사회와 좀 다른 습속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이 때묻지 않을 정도로 잘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더 개혁의 초점으로 받고 모병제라는 것으로 오히려 우회해 나가는 것보다는 군대 자체를 좀 인간적인 비교적 더 그래서 갔다 와도 크게 인생에 손상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여성 징병을 계기로 해서 그 개혁이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군대를 감으로써 그 다음에 군대에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남성들만 다 모여있을 때 나타난 그런 문화라든가 일방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꽤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징병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김수민 평론가가 말하는 여성도 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면 군대 내에 부조리한 상명하달 시기에 그리고 또 폭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이런 조직 문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타파돼야 하겠네요. 예, 그거는 뭐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친구들 보면 육군이나 이런 쪽에 복무를 한 친구들은 그렇게 구타가혹 행위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경찰 복무를 했고 전투경찰 쪽은 그게 근절이 잘 안 되어서 참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군대에서 많이 맞은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아, 참 그때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군이든 경찰이든 법에 사병들 간의 구타, 가혹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될 군경이 그 법을 어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평범한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강조하게 되는 논리가 구타가혹 행위는 이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투력 훼손이다. 이거 아군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전투경찰 때 있을 때 많이 맞다 보니까 이 전쟁 터지면은 고참부터 쏘겠다 이러다가 그렇죠. 내가 저 새끼부터 쏘지 내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전투력 훼손이라든가 이것 뭐 여성 징병과 무관하게 완전히 근절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될 테고요. 전투 경찰들 가운데서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김수민 평론가가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맞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네, 이것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발언은 김용민 씨의 역대 어느 막말보다 욕설은 섞여 있지 않지만, 앞으로 행여라, 정치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 맞은편 후보로 출마를 해서, 요 발언을 딱 떠가지고 이제 선거 트럭에 로고송을 만들어서, 네, 후크송처럼 반복해서 틀어볼까. 너무 강력하게 의심이 돼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뭐 무슨 뭐 그랬다기보다는. 네. 예, 예, 예. 이럴 때 또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에 관해 이렇게 못질을 하시는 아, 것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뭐 진짜 강력하게 네.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전투경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전투경찰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은 군대는 경찰보다 상명하복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별단 사람이 야 구타가혹행위 다 없애 그러면 지휘계통을 타고 주르륵 내려갑니다. 그래서 없애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장교들은 군 복무 자체가 목적이었던 그러니까 사병 관리 자체가 목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전투경찰대는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부대별로 떨어져 있어요. 부대마다 문화나 뭐 여러 가지 풍습들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간부들이 이 사람들이 뭐 경찰 하면서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뭐 이런 데를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사병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찰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본인이 젊어서 군 생활하면서 특히 그 중에 또 전의경 출신들이 제법 계신데 본인이 또 구타가혹행위 문화에 익숙한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찰청장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군대처럼 쫙 이렇게 지휘계통을 타고 내려와서 뭘 없앤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그리고 전투경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철저히 고참들의 세계예요. 간부들도 고참들이 만들어놓은 세계를 함부로 허물 수가 없는 오히려 허물기보다는 그걸 적절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정경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조현호 그 김용민 PD께서도 즐겨서 성대모사를 하셨던 조현호 청장을 무시할 수만 없었던 것이 조현호 청장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를 거둔 경찰청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나온 전투경찰때도 결국에 악습이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결국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한 6년 지나서 조현호 경찰청장이 청장할 때 전투경찰대 자체가 그냥 해산되버렸습니다.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예, 예. 깨끗하게 해산을 시켜버린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전투경찰대랑 좀 비슷한 것이 후방 쪽에 오히려 좀 구타가혹행위가 남아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군 인권이 더 악화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병들 사이에서도 네. 뭐 사회랑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군대가.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회랑 같이 가는 군대가 맞다고 보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징병제가 더 낫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징병제인데 개혁을 해서 더 징병다운 징병제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였고 예, 예.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군대에 가면 굉장히 잡무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풀 뽑으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뭐 저도 전투경찰대에서 힘들었던 게 훈련보다도 뭐 내무생활을 하는데 이불 각 잡고 있고 앉아있다가 또 눈치 봐가면서 옷 정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도 해방시켜야 되고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 외에 뭐 취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풀 뽑거나 이런 업무에서부터 사병들을 해방시켜서 일과 이후에는 본인을 위한 시간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네.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대체 복무자에 대한 따가운 눈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대체 복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본인은 존중한다.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잡무에서부터 군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잡무들을 대체 복무자들한테 주는 게 어떻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병역 거부의 입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총을 짚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총을 짚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전쟁이나 살상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방산업체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면 그런 데 보내줄 테니까 빠질래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무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이거는 글쎄요 대체복무자한테 그냥 맡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대체복무자랑 뭐 군인이랑 같은 공간에 좀 가까이 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은 무작정 뭐 대체복무자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 징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 일을 여성이 하면 되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남녀 성 역할의 분리 그리고 고정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굳이 그게 뭐 공공 공간에서 있는 일을 민간에 위탁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군 생활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처음에 군사훈련 위주로 잔무 없이 그리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좀 보내다가 한 후반기쯤에 군 제대 상태에서 자기 후임들을 뒷바라지하는 뭐 그런 체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잔무로부터 현역 군인들을 해방시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역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언사들도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지만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군복무에 따른 박탈감이나 위험을 무릅쓴 거에 대한 어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헤아려가면서 이번 기회에 병영 생활의 전반 그리고 뭐 복무 기간까지 두루두루 논의해서 결정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덜 아프다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공동체로서 살고 있다면은 그 의무도 마땅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겠죠. 예, 그래서 모병제 이 부분은 도리어 어떤 직업의 슬럼화를 만들 수 있겠다. 빈부 귀천을 또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낼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이런 지적. 예. 모처럼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모처럼 흥미로웠으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루했다는 얘기군요. 아유,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졸려가지고. 요즘에 제가 제약회사에 협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협박을? 우리가 수면제 만들어서 사람들 재우려고 하는데 그 수요를 앗아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용민 PD와 함께하고 있는 뉴스 관장에서 네. 그 SBS의 알짱 PD라는 분과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뭐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서 배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다 수면제용으로 쓰고 계시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엄선된 주제와 각고의 접근과 또 중간중간에 날카롭고도 푸근한 풍자와 해악을 곁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출연료만 준다면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각고의 접근과 각고의 접근. 날카로운 주제의식 뭐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 있어왔죠. 예. 그런 걸 했었단 말입니까? 내가 왜 못 들었지? 아,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출연료만 입금 잘 시켜주시면 네.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혀 듣지 않아서 그런 거 했는지 몰랐습니다. 어째 제 순서가 안 잘리고 있던 것이 예. 안 들으셔가지고 그냥 남겨두신 그런 것이었군요. 내 욕 안 했죠? 다시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테이프 거꾸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백워드 마스킹. 예. 그렇죠.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가 막 거꾸로 돌리니까 피가 모자라,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거꾸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숨겨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 이걸 다 들어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이번 주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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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할렘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대학 강의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면은 항상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있는 이곳 현대 월드타워에 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야, 근데 제가 여름은 처음 나는데. 여기서. 장난이 아니네요. 아, 고생 좀 해봐야 돼요. 많이 성숙할 겁니다. 야, 진짜. 예. 이게 뭔가 도를 닦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떨어지는 땀방울과 함께. 여기서 부처님이 득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그랬을 예, 것 같아. 예, 예. 그렇습니다. 해탈합니다. 예. 예. 그리고 김프로의 여름나기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이제 그 배감다고 같이 시나리오를 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면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요. 네. 그, 배드신도 있어요? 첫밤부터 배드신 좀 위험하죠. 아, 그래. 극영화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배드신을 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또 이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럼 영향이 있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냐, 15세냐에 따라서 네. 관객수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처럼 초반에 모험을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액션씬이 많습니까? 뭐 이제 장르에 따라 다른데. 네. 네. 뭐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밋밋한 장면으로는 이게 좀 흥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흥행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이제 열심히. 네. 그래. 뭐 줄거리는 뭐 대략 나왔습니까? 아, 그건 뭐 조금 있다가. 아, 그럼 좋습니다. 대분류로 멜로입니까? 이게 액션입니까? 역사물입니까? 뭐. 제 전공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범죄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네, 경찰, 검찰, 법원, 뭐, 요쪽 사건 관련된. 뭐, 요런 쪽이죠. 네. 그래요. 내부자들, 뭐,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세게 가면 그렇고, 조금 예. 가볍게 보면 이제 뭐. 범죄의 바운더리에요. 재구성,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쪽을 이제. 그럼 그런 영화는 배우가 중요하겠네. 네. 배우 뭐, 컨택하고 있습니까? 아, 그건 일단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연구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 제가 두 편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카메오 출연, 뭐, 시켜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와, 이게 보니까 소금 뿌리는 연기가 있었는데, 내가 봐도 어색해. 이건 진짜 꾼, 전문인이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배우들은 참 훌륭하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자신을 긍지를 갖고 보지 않으면은 배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남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배우, 그러니까 연기 이 연습을 시키면은 이 아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은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허업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인기라는 게 뭐가 이렇게 실체가 딱 있다기보다는 늘 불안하잖아요. 아니 이제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업적 배우는 아니더라도 어려서 청소년 때 이런 연기 연습을 시키면은 해보는 건 좋죠. 예. 네, 여러 가지로. 아 그러다 사기꾼이 되려나. 예. 농담입니다. 네. 예. 아, 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오픈합니다. 뭐 처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오픈하면은 이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기 교실을 그래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직업적 연기자로 키울 목적보다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키우는 당당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얼추 옆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여러 이제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네.
보면 실제로 이제 치료를 위해서도 드라마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극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예. 그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김어준 씨를 보면서 아, 자아가 확실한 사람은 뭐라도 하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가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를 육성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제가 사실은 남에게 좀 착한 모습, 남에게 못하지 않은 모습, 이걸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이제 모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남을 위해 사냐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흔 넘어서 자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 자신에게 당당한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마흔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참. 그걸 스무 살 이전에 깨닫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20대부터 스마트한 자기를 탑재하고 살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봐도 내가 뭐 하고 싶은가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예, 예.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나라 검사인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 뭐 검사 임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심사 면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물어봤대요. 이 심사 면접 이거는 뭐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닌데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겠죠. 뭐 심사위원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거기 심사위원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러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통과시키는 건데 가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검사가 됐나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말을 하는가? 자네는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엄마라니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보낸 다음에 이런 이상한 친구를 봤더니 1등을 한 거야. 와 세상에.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혹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나 준사법부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서초동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아무래도 뭐 대학교를 가는 과정부터 엄마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플랜 짜고 시간표를 다 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정보 다 가져와가지고 해줘서 대학교 가고 사시도 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판결문도 아마 엄마가 써줄 거다. 근데 그거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뭐 판례 공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근데 그것도 여태까지 뭐 로스쿨까지 그렇게 쭉 갔는데 어렵지 않은 얘기라고 뭐 하는 상태니까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정말 현대판 음서제인 거지. 음서제. 네. 이렇게 하면 망하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저도 뭐 검찰청사 뭐 법원 청사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연이 있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죄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들면서 네. 예 그러면서 요즘에 영장기각 연이은 영장기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권성동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뭐 지난달에는 이제 이명희 씨죠. 뭐 중앙지법에서 이제 기각된 영장들만 보면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뭐 중앙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건 뭐 의인처럼 묘사합니다. 그렇죠. 중앙일보는 정도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약간 아사모사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조를 썼고 조선일보는 아예 대놓고 아예 대놓고 막 신나가지고 지금 검찰을 조지고 있는데 보수지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야 검찰이 저거 문제 있다라고 지금 욕하고 있고 윤석열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거가 마뜩치 않은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영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영장이라고 치면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그리고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영장이 사실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압수 뭐 영장에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도 외부에 공개가 전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브리핑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쓴 검찰 쪽과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구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대부분 뭐 범죄 소명 사실에 비춰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 아니 다툼의 네. 여지가 없는 재판도 있습니까? 없는 재판도 있죠. 어떤 뭐 예를 들면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명백한 네, 뭐 그런 사건들이 있긴 한데 네.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근데 그게 이유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죠 사실은 예. 뭐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 이제 기각이 되는 건데 예. 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큰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아다 넣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수사기관의 횡포로부터 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종명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약한 일개인입니까? 그렇죠. 이명희 조양호 조현민 이 사람들이 나약한 일개인이에요? 권성동이? 그러니까 이 어디 지방에 있는 지방 법원들의 영장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예. 그건 뭐 그냥 당사자들만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영장 발부되는 것들 중에 네. 주요 사건들 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여러 사건들 중에 띄엄띄엄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주요 사건들은 좀 헐겁게 발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 원칙대로 그냥 기각된 것이 뭐 문제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약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어떤 말씀이냐면 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예.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일체의 정무적인 판단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상식인데 예. 그래서 항상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느냐를 두고 검찰에서 반발이 있든지 예. 외부에서 뭔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어김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논리거든요. 검찰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사법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아주 엄격하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보수지에서도 막 얘기하고 있는 논조인데 저는 뭐 그 말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거면 법원이 하는 모든 판단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해야 그렇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짓들 예. 그런 것들을 두고 저렇게 신중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좌고우면하면서 예. 여러 뭐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재벌 총수들 풀어줄 때 뭐 국가 경제가 어떻고, 어? 아, 그런 고려를 왜 법원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고려는 대통령께서, 아, 저 기업은 지금 수감된 회장이 없으면 망하겠다. 라고 판단했을 때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사면복권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왜 그것까지 고려해 주냐 이거야. 저는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이 그런 사면복권도 막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찌됐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까다롭게 영장을 기각하고 판단을 할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의 영장을 기각한 분들이
뭐 이현학 부장, 그리고 허경호 부장, 박범석 부장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지금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예, 예. 영장 전담 판사거든요. 근데 세 명 중에 두 명은 괜찮은 것 같고, 네. 나머지 한 명 바로 허경호 씨가 지금 거의 뭐 폼정을 연상케 하는.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나름대로 뭐 인권 판결도 했다는 그런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괴리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다 부장판사들이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거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6월 5일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런 재판 거래 의혹 이 사건에 대해서 전국에서 법원에서 막 이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모임 결과들이 막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예. 이분들이 반절도 안 모였어요. 아예 모이질 않아가지고 예, 예.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결국 내질 못했어요 의견을. 그리고는 그때 뭐라고 냈냐면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 요 정도의 그냥 입장만 발표하고 어떻게 해라. 그때 이제 가장 첨예하게 붙었던 게 조금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이상의 뭐 고법 부장들, 뭐 법원장들, 뭐 이런 분들은 모여서 이거는 검찰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 예. 사법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그 밑에 평판사, 배석판사 뭐 이런 일반 판사님들은 이거를 왜 우리가 좌고우면하냐, 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 어떻게 신뢰를 받냐,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지법에 있는 부장판사들은 절반도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비겁한 처사라고 봅니다. 모여서 반대를 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자기의 의견이 분명하다면. 근데 모임 자체를 안 간 거예요. 113명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안 모였다니까요. 근데 뭐 이때 그러면 이 세 분이 여기 부장판사로 있었느냐 뭐 그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서 왜냐하면 가면 내가 결론을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검찰에 넘기지 말자 수사를 하라고 하지 말자라고 서면 전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이거를 수사를 촉구하자 하자니 법원 내부에서 야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자리도 좀 있으면서 나이도 좀 먹고 연조도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할 얘기야? 라고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고도의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서울중앙지법 부장 정도 이상되는 간부급의 판사님들은 국민들의 법감정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상당히 지금 유린이 돼 있고 예. 격리가 돼 있거든요. 구름 위에 계신 분들이군요. 네. 한마디로.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딴지 걸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예,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정무적인 판단 못해가지고 똥볼을 차면서 계속 뭔가 달라는 거 안 주고 뒤에 두드러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주고 뭐 지금 수사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기탱천하면서 글이라도 쓰거나 뭐 바깥에다가 쓰기가 뭐하면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 보는 코트넷에다가 영장 부장들이 써야죠. 그래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지지하겠어요. 아 그렇지. 뭐 저거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래 써져 있는 대로 하는 역할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으나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만 발끈하고 나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부장 정도 되는 영장판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판사들 자리들 중에서도. 예, 예, 예. 그러니까 공보를 담당하는 뭐 공보판사 이 사람들은 기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행정처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기자들이 수시로 찾아가기도 하고 예, 예. 자기들이 뭔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대언론을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정도 되면 빈도수로만 치자 그러면 굉장히 빈번할 거거든요. 언론에 노출되고 자기의 판단이 뭔가 노출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건보다 굉장히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또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하게 되는 이 판단이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이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점이 많은데 과연 권성동, 이철필, 이명희 뭐 이런 사람들의 영장이 줄줄이 다 기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검사들은 뭐 늘 불만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영장이 계속 막 빠꾸당하고 기각 되는 게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검찰이 영장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각되게 만들었다 이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 아니에요. 진짜 엉망이어 가지고 수사를 잘 못해서 판판이 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판단을 달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판사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엿먹어봐라 혹은 보수 정치 세력이나 혹은 뭐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해서 정권의 중요 수사들 이런 것들 판판이 한번 깨보자. 이런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건지 집합적인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제 해석은 약간 이제 궤가 조금 다른데요. 요건 이제 들어보시고 어떤지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종류의 지금의 판단은 오히려 지난 정권에 계시던 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내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권에서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 다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밀고 당기게 하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법사위 의원들도 재판 진행 중인 거 적당히 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무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하고 뭐 이런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나의 이익을 한번 채워볼까 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분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궤가 약간 다른 게 참여정부에 있었거나 지금 이제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이런 판사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예전에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주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만 보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양승태가 직접적으로 욕을 먹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누적되고 누적돼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욕을 먹고 있지만 굉장히 그게 상고법원 가지고 막 바터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게 뭐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그때는 한 건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자기들 조직 내부의 이슈에만 함몰돼가지고 그냥 법원이 검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도 좀 띄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검찰에서 뭐라고 해왔든지 간에 중심은 법원이 돼야 되니까 뭐 저기서 수사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장이 막 기각되고 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내지는 적폐청산 이런 거에 반대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법원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의 권위와 힘과 이런 거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검찰에서 이렇게 저게 나오는 거 뭐 기각해 부담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욕을 먹게 되는 쪽은 검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 수사가 망가졌을 때 예. 법원이 욕을 먹진 않아요. 수사를 잘못한 검찰이 욕을 먹죠. 당장 보수지에서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하다니 하면 법원이 욕을 먹겠지만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기각했겠냐라는 논리를 잡고 검찰을 욕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잘 안 되고
증거들을 잘 못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에서는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한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럼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진행 단계부터 그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근데 법원은 아무리 기각을 하고 수사 단계에서 망가져도 올라온 거 자기들이 아 이거 엉망으로 수사를 했네요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 그러면 잃을 게 없는 장사인 거죠. 아, 하여튼 통제불능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해온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이 법률가 양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담보되려면 지금 대법원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저렇게 미적미적 처리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거를 전 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원칙대로 고발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저쪽에서 저 영장 청구해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들어온 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건 또 그렇게 받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3차에 걸쳐서 다 자기들이 그냥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진하니까 욕 먹을 대로 먹고 그리고 나서 넘겨가지고 하는데 네가 오중됐다가 또 안 주고 그러다 욕먹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내주고 계속 이런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든 욕먹는 건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아 결국은 법원이라는 조직도 지금 뭐 대의 내지는 사법부의 역할 이런 거를 고소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예. 그냥 조직 논리에 좀 함몰돼 있구나.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면서 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조직이 검찰에 비해서 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만 지금 빠져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내고 싶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마디로 지금 법원을 제대로 통솔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고. 아, 양승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단하다고 뭐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조직 장악이 리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지지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잘 끌고 나가는 거는 그분이 가진 원칙 그리고 세워놓은 원칙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그걸 쭉 끌고 나가기 때문에 밑에서도 잘 딸려가는 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에는 뜻이 그렇게 훌륭히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기가 조직 전체를 통솔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뭐 영장부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습니까? 그건 양승태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서 가려면 위에서 방향타를 제대로 정하고 쭉쭉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지금 저렇게 정무적인 판단 전혀 못하고 그냥 사법부는 원래 존경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뭐라고 비판을 하면 안 되니까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대법원 정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고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예. 생각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런 미적미적한 정무적인 판단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은 더 가열차게 욕을 해야죠. 네, 더 가열차게 욕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검찰도 뭐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글쎄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예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네. 예.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 이런저런 압박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반발해서 영장 기각으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계속 영장 기각하면 무죄 판결 나면 재미없을 텐데 이런 시위는 아닌지 아주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주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이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꼭 양승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사법부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불편하게 여기는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욕먹을 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게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수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길게 보면 미리 짚어가지고 한번 예견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적 구성상 사법부의 이 선수 구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나가는 센스 정부적인 판단을 하는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예전이 훨씬 더 나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점 이상부터는 영장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같은 기점은 그렇게 영장 못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정부적인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건 영장을 지금 거스를 수 없구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훨씬 맞구나.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텐데 만약에 지금 같은 기조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진행되는데 영장 기각됐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여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특수일부를 비롯해가지고 사법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선수로 치자 그러면 뭐 개인기면 개인기, 실력이면 실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네. 그거를 방어하는 지금 사법부는 개인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판이 끌려다니고 여론으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무적으로 만약에 정말 자기 조직만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뭔가 딴죽을 놓고 또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온 걸 보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또 있거든요. 예, 예. 그 문구의 차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영장 나와 있는 표현을 그냥 다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검찰의 화를 굉장히 돋궈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원의 치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사법개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참 지난주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뭐하고 계십니까?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뭐 6년밖에 안 되는 자리인데 뭐 한 10년, 20년 지금 텀을 놓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좀 결단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여러 가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답답하지만 법원 내부의 그 기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식기간 신이 난 보수 유튜브 방송 그들은 문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유포하는데 신의 한수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나돌았습니다. 네. 가장 유명했던 게 작년 대선 기간에 이제 어느 한 블로그가
그 문재인 침해설을 이제 올렸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아주 간단한 그 사다리 타기 게임도 못 해가지고 뭐 주변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방명록에 날짜 같은 것도 잘못 적고요. 예. 또 그런 이상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건강 악화 논란. 러시아를 다녀온 문재인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29일까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약 9일을 청와대에서 푹 쉬겠다는 뜻이죠. 청와대는 누적된 피로와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비상식적인 돌발 행동은 작년 대선 기간에 치매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참여정부 시절엔 경매에 시달려 치아가 10개나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상회담 때마다 A4용지를 꺼내들고 읽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건강, 단순한 감기 몸살일까요? 뭐 청와대는 이렇게 가로로 인해가지고 몸살 감기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가로로 이렇게 쓰러지죠? 이들은 이미 1년여 전 문 대통령의 탈모까지 문제 삼았고 탈모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2017년 초부터 온갖 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재인 탈모 의심이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건강에 적시도가 아니냐.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갑자기 최근에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 좀 걱정스러운 얘기죠. 진짜 걱정하는 건 아니죠. 아니, 걱정스러워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쵸,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대사 하나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대사가. 그러니 걱정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탈모가 진행된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 건강에는 어떤 적신호가 있습니까? 엄마 부대 주옥순 씨의 방송을 보면 왜 대통령의 휴식에 대해 기를 쓰고 트집 잡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 문재인이가 3, 4일 동안 아무런 소식을 그리고 초마다 보고해야 될 이 상황들을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과 문재인이가 3일 자 7시간과 3일이면 24시간이 3이면 70? 이 시간 청와대 이 나쁜 놈들 그러고도 전 대통령을 억울함에 저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 당장 석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병명이 드러난다면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저 촛불 세력 난동들이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목을 거기다 걸어놓은 저 엄청난 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의혹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제 문재인 대통령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 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이화여대 교수가 초를 태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 촛불은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촛불 집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던 사람은 다른 아닌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 사람은 환경학자면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지지해 물의를 빚은 인물. 우리나라는 물난리와 이 물 부족이 반복되는 그런 독특한 나라죠. 지금 그 한강처럼 전국 4대강을 만들자. 만들고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자는 거죠. 4대강 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오자
4대강 보 만들기 전에 관측된 수질을 하고 말입니다. 만든 후에 내가 2009년하고 2012년을 딱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99% 실내 구간에서 금강과 특히 낙동강은 확실히 좋아졌고 한강도 거의 95% 실내 구간에서 좋아졌고 영산강의 일부 수질. 네. 영산강은 원래 저게 보면은 원래 준설을 하려고 하다가 준설한 원래 계획했던 만큼 준설을 못했어요. 4대강이 말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4대강 사업하기 전보다도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있는 팩트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수질이 좋아진 것은 팩트라고 강변. 그러나 어제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는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2009년 초 대통령실은 수질 오염과 관련된 표현을 삼가라고 요구합니다. 환경부는 그때부터 부정적인 의견은 알아서 삭제했습니다. 수질 개선 대책을 시행해도 사업 후에 일부 보호 구간에서 고려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침묵의 대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직후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유역 전국 16개 보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수치가 7개 보에서 악화됐고 개선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박석순 교수는 지난 촛불혁명 당시에는 자신의 수업에 박재광이라는 학자를 데리고 와 강연을 시켰는데 촛불 집회를 비난하는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를 자신의 수업에 초청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수업에서 아시아인들은 감성적이다, 툭하면 시위한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재광, 이 사람도 4대강 사업 잘했다. 보 철거, 그딴 거 하지 말라는 입장. 보를 철거하자고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굉장히 낭만적이신 분 같아요. 철없는 낭만적인 그런 분 같으신데 네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폴 콜리어라는 교수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자는 것은 모두 다 못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자연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진국들 제가 지금 해외 생활을 31년을 하는데 한국처럼 하천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선진국의 하천, 뭐 파리가 있는 세네강이나 비엔나나 예, 예. 뭐 런던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이 다 40개에서 50개에 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유지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수질이 약화됐거나 뭐 홍수가 더 심화됐다 그러면 당연히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자 궁색해진 박재광 교수 뭐라고 했을까? 환경부에서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 개선 사업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낸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네. 올 한 해에 4대강의 수질 개선에 투입된 예정인 예산이 무려 4조 4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4조씩을 써야 한다. 5년이면 20조가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전체 유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수질 개선 사업 비용이 2조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치권에서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50만이 넘는 간첩, 그 추종하는 빨갱이 새끼들의 100만입니다. 5,200만이 썩이라고 화가 나서 댐벼들 때는 이 100만 마리의 빨갱이들은 그대로 이 광화문에 모조리 참수하는 그 황홀한 광경을 우리 국민들은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멸공!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어제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됐는데 이른바 친박단체 회원들이 달려들어 욕설과 폭력 등의 횡포를 휘두르고 우리 집회 현장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나무 집회 현장에 분향소 차리는 뻔뻔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보이다가 있는 겁니다. 상보이다. 상보이다가 있는 겁니다. 상보이다. 어떻게 경찰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양소 떡 차려놓고 피해받는다고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까?
상도위를 깼다고 하더니 약자 코스프레하지 말라고 주장. 과연 쌍용차 해고자 추모는 약자 코스프레일까? 30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이?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0명째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이제 31번째를 말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의 살인 진압과 대한민국의 24억 선배 감유가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결례로 인한 정예구가 논어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측의 이 불행이 결과적으로 고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말 복직 시기를 정했다라면 경찰 폭력에 대한 조사가 좀 빨랐다라면 고 김주중 동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말하는 상도위를 깼다는 말은 이런 뜻. 어제 낮에 대한문 같은 장소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표 주대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애국자를 당대표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들은 지금부터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김진태 이분을 위해서 한번 앞으로 나가봅시다. 반드시 우리 자유 보수 우파가 강력한 좌석에 색깔을 붙듯이 전부 달려들어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큰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가 근처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전국적으로 애국동지님들, 구국동지님들 대한문을 사수해야 되니까 일로 보여주세요. 여기를 사수해야지 저놈들한테 여기마저 뺏기면 우리 애국동지들이나 구국동지님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애국동지님들, 구국동지님들 대한문으로 모여주세요. 월요일사부터 30일 동안 철야 농성합니다. 그리고 그날리 법석을 피웠던 더. 자, 그런데 태극기 단체가 대한문을 전세냈나? 혹시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가 친박단체 회원들을 밀어낼 목적으로 설치되나? 그런데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은 이미 2012년부터 있었던 더. 당시 YTN 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출판에 맞춰 방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과 샌델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차 노조원들의 분향소를 방문해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엔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책 속에 우주가 녹아있다. 북 섹션. 독일의 나치 선전상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그의 이름은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그는 어떻게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물들여 갔는가. 네, 이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가 쓴 요제프 괴벨스 그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훈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님. 또 이렇게 책을 내셨네요. 예, 뭐, 내게 됐습니다. 예. 기획하고 내신 책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발표했던 기사들을 잘 엮어서 내신 책입니까? 그, 작년에 제가 손석희 저널리즘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러셨죠. 예. 예, 그 책을 낸 다음에 바로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고 썼던 책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공방이 벌어지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이제 괴벨스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예, 예, 그러니까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과정에서 괴벨스를 많이들 인용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작 괴벨스가 누군지, 또 괴벨스가 어떤 삶을 살았고 괴벨스가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론을 장악했었는지 그런 선정 기술, 선동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또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이 괴벨스 관련된 그 간단한 그 입문서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 굉장히 짧은 원고인데요. 네. 2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그 입문서를 하나 쓰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책 내셨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괴벨스 닮았다 그러고 또 누군가는 또 저에게 너야말로 괴벨스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이름은 익숙한 괴벨스입니다. 예, 네, 괴벨스가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 귀한 책을 내셨어요. 자, 일단 우리 정철훈 기자께서 괴벨스의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미국에서 이제 가짜 뉴스의 숙주로 불렸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요. 예. 또 독일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이 유럽에서 지금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네오나치로 알려진 이 AFD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독일을 예. 위한 대안이라는 이름의 정당인데 얘네들이 그 2017년 총선에서 12.6% 지지를 받으면서 제3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극우 성향의 인종주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예. 이 친구들이 제3당이 된 게 과거 이 나치의 성장과 유사한 흐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예.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이 이미 독재 체제를 구축한 상황이고요. 뭐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구구라는 것이 놀랍기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어떤 변형된 인종주의 그리고 배타적인 국가주의가 좀 강화되면서 구구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예외적이고 매우 특별한 국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겨울에 이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구구의 패배를 끌어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구구는 이제 잠시 후퇴했을 뿐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적 구구 정치의 교본 그리고 선전선동 전략가였던 이 괴벨스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예. 현재 잔존하는 이 극우의 상당수가 이 괴벨스의 전략을 이 21세기에 맞춰서 변형을 하거나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괴벨스 선전의 주요 개념을 보면요. 그 단순화하고 또 타겟을 잡아서 집중 공격하고 그 공격을 확대하거든요. 예, 예. 단순화, 집중 공격, 확대 이 세 가지가 이 괴벨스 선전의 주요 개념인데 이 괴벨스한테 참거짓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보다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어떤 괴벨스는 이 고정관념을 이제 적절히 이용하면서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또 제목을 과장하고 또 예. 편견이 담긴 사진을 내보내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예.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 구성이 그 우리가 이걸 미리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돕게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괴벨스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즈음에 이 네.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괴벨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볼까 하는데 괴벨스가 여론조작에
눈을 뜨게 된 배경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괴벨스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힘의 원천은 군사력인데 어떻게 여론 선전 선동술에 눈을 뜨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일단 이 괴벨스가 살았던 시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 1897년에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 1897년 이제 일명 괴벨스 세대가 이 역사상 최악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직장을 잡고 이제 좀 가정을 꾸릴 무렵인 이제 32살에 이제 세계 대공황을 겪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회 주축이 되는 42살에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대가 이제 1897년 세대인데, 예, 예. 이 당시에 뭐 독일을 비롯한 이제 그 유럽의 상황이 어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난, 특히 이제 독일이 여기 심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마르 공화국 저주를 하면서 힘겹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뭐 로또도 없었고 비트코인도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사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괴벨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그 혁명을 꿈꾸게 되는데요. 예.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사회주의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히틀러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이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내가 깎아내야 할 돌 이렇게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 행위를 하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국민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국민들의 의식을 관련해 가지고 좀 보면 이 괴벨스는 이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의 혁명가가 관료주의를 무시하고 일명 쓰레기들을 일시에 정리해야 한다 이런 좀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예. 역사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깎아내고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론 조작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괴벨스는 원래 이 언론사 입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이 언론인이 꿈이었는데 이제 번번이 언론사에 떨어집니다. 입사에 실패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은행에 입사를 하는데 은행에서도 얼마 못 버티고 이제 실직자가 되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나치에서 만드는 기관지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재능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론인이 됐군요. 네, 예, 예, 예. 이제 나치의 기관지인 공격이라는 기관지인데요. 그 기관지의 편집장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론 조작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당시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괴벨스의 관점은 언론은 곧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론은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날 어떤 언론의 주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뭐 불편부당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괴벨스는 처음부터 뭐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가치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가치를 누군가가 주요하게 강조하는 것 또한 선전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을 가리키면서는 기자들은 무책임한 낙서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기자들은 어떤 통제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고 선전 장관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서게 됩니다. 국민의 생각과 신념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공격이라는 나치 기관지에 들어가서 언론인이 된 이후였다.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가. 예, 예, 예. 자, 괴벨스가 어떤 전략, 어떤 계략을 써서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게 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듣고 나면 굉장히 익숙한 전략인데요. 예, 예, 예. 일단 괴벨스는 선전 장관이 되면서 이 프로이센에서 사라져야 할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야, 고전이구나, 고전. 이게. 예. 예, 아유, 예. 그래서 예, 예. 블랙리스트를 바로 작성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뉴스 통신사들을 통폐합을 합니다. 아, 연합뉴스 같은? 맞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도 이제 언론 통폐합이 있었죠. 예예. 예. 그때 이제 1980년에 뭐 당시 이제 허문도 씨, 허문도 씨를 뭐 한국의 괴벨스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조선일보 출신이었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분 주도로 이제 그 당시에 언론 통폐합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괴벨스가 수십 년 전에 했던 전략이고요. 예예. 예. 그리고 편집인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지면 책임을 이제 편집인까지 지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편집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됐고요. 또 괴벨스의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바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천교육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예. 편집인 법률에 따르면 당시 이제 언론사에서 활동하려면 이 선전부 문화원사나 언론원의 직업 명단에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일종의 이런. 자격증인데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기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자격증을 받아야만 언론 활동이 가능하게끔 예. 조치를 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인터넷 언론사 뭐 등록 기준 이런 거를 강화한다고 할 때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당시에 또 이제 선전부 수석 차관이 관장하던 이제 국내 신문국에서 신문을 통제하면서 이 논설 길이 그리고 지면 위치까지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보도 지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뭐 한 치의 오차도 없네요. 뭐 있는 그대로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국 정부에서 언론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지시와 지령을 내리면서 언론을 통제했는데 예. 이 회의는 이제 방향 설정이라는 회의로 불렸고요. 예. 1933년 나치가 집권하고 나서 1945년에 이제 폐망할 때까지 지시 사항이 7만 5천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괴벨스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디오인데요. 예, 예. 이제 그 당시 라디오가 굉장히 선진적인 미디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괴벨스가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했고요. 라디오 분야에서 독점적인 그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괴벨스가. 그러면서 이 라디오는 본질상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중 선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문맹률도 좀 높던 시절인데, 오직 라디오만이 전 국민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제 전 국민들이 라디오를 쉽게 들을 수 있게끔 이 방송국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길거리 광장에 이제 스피커 기둥을 설치하고요. 저렴한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수신기라는 이제 아주 값싼 라디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 라디오를 갖게끔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훗날 이제 괴벨스의 주둥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예. 이 국민수신기를 싸게 이제 배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의 연설, 괴벨스의 연설을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조치를 해서, 1933년 이래로 7년간 700만 대가 보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괴벨스의 전략을 이제 미국이 본따서 극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 소련, 북한이 인접한 남한에다가 기독교 방송이죠. 종교 방송, CBS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1950년에 CBS를 세우려고 했는데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휴전 이후죠. 1954년에야 개국하게 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미국 교계의 판도가 바뀌면서 기독교계의 판도가 바뀌면서 진보 교계가 또 사실 미국 교계를 주도하게 돼서 뭐 공산권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CBS가 오늘의 이렇게 다소 진보적인 그런 색채의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CBS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괴벨스 전략을 원용해서. 그런데 이제 여간 괴벨스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을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총화 단결을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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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괴벨스의 이런 계략이 나치 정권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독일의 국민들을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뭉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예, 하나의 독일로 만들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 독일이 전쟁에서 진다는 낌새도 못 차린 국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요. 뭐, 책 내용을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되니까, 의원, 네. 핵심적인 내용은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이 우리 한국 언론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괴벨스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은 시절에 책을 내게 돼서 책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예. 이 괴벨스에게 사실 이 선전의 원동력이었던 거는 증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오가 필요했던 거고, 이 괴벨스는 다양한 독일인의 증오를 한 대 묶을 수 있는 이슈로 이제 유대인을 결정했던 겁니다. 예. 그 당시 독일인의 상당수가 이 종교,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괴벨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독일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 심화시키면서 증오로 이끌어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 자본주의 모순이나 혹은 뭐 각종 차별 문제들을 이제 유대인의 문제로 다 귀결을 시킨 겁니다. 기승전 유대인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아까 처음에 이제 괴벨스 선전의 주요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이 단순화, 집중 공격, 확대 이 케이스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유대인을 결핵균으로 묘사를 했고요. 결핵균?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뭐 마르크스나 트로츠키나 로자 룩셈부르크 모두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볼셰비즘, 공산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공포, 증오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반인권적인 그 독재를 정당화했던 것인데요. 예. 괴벨스의 성과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증오를 효과적으로 생산해낸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이제 독재를 정당화한 건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친노종북 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인데요. 이 친노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좀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변희재죠, 변희재. 예. 예, 사실 뭐 변희재 씨도 괴벨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괴벨스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변희재가. 네. 이 괴벨스가 사실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이 소송에 휘말렸던 인물이거든요. 명예훼손 소송으로. 예, 예,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변희재 씨가 좀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한때 이 비극적인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아, 예, 예.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유대인 때문이다.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그 뭐 특정인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같은 네. 것들, 예. 그리고 뭐 지역 감정이라든지 뭐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향후에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가 뭐 위기에 빠지거나 또는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뭐 내려가고 이럴수록 지금 이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숨어 있는 극우 보수 진영이 다시 이제 뭐 소위 친문 종북 뭐 이런 거를 외칠 수도 있고 막 태극기를 들고 이제 거리로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지금도 문제지만 이 가짜 뉴스가 또 넘쳐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괴벨스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아마 페이스북과 구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텐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예. 예. 여기에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정부 지지율이 높고 또 언론 자유도 이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여기에 이제 만족하면서 나아질 거야라고 가만히 있다가는 또 이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괴벨스를 읽어야 하고 그래서 예. 지금 이 괴벨스의 전략이 한국 언론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괴벨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괴벨스 닮아간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뭐. 사실 뭐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 기자와 선전가, 그러니까 기자와 선동가의 경계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기자들도 좀 교배수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래요. 뭐, 저 역시도 항상 내가 그렇게 비판하던 괴벨스의 모습이 나에겐 없는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괴벨스의 선동 논리가 뭐 비단 특정 정파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생각하면서 항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스스로 예. 돌아보고 스스로 또 반성하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벨스를 연구해야 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정철훈 기자가 쓴 요제프 괴벨스 두껍지 않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고 또 아주 쉬운 대중적 언어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까? 아, 예, 저 인물과 사상사에서. 아,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온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가 쓴 요제프 괴벨스 많은 관심과 사랑 바라겠습니다. 정철훈 기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은 작은 더위라 불리는 소선에요. 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로 낮 동안 다소 더울 텐데요. 다만 서늘한 바닷바람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이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2018년 7월 7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벙커원 교회 예배가 있는데요. 도울 선생의 설교는 7월, 8월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